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 아니, 애 엄마가 오다니, 준이 생모가 왔단 얘기야? 아, 밤 공기 참 좋다. 이쁘다, 이쁘다. 이뻤으면 좋겠다. 이쌤, 나 잡아봐요. 어, 이쁘다. 죽도록 이쁘다.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잡았다. 어머, 이쌤, 왜 이러세요? 아니, 그게 잡으라고 해서 잡은 건데 왜? 절 잡으라고 했지. 제 손을 잡으란 소리는 안 했잖아요. 첫 데이트부터 손까지 잡으려 들고 너무 성급하세요, 이쌤. 아니, 그게 저... 오늘은 여기까지. 부탁인데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단계를 밟아 다가와 주세요. 그럼 전 이만. 그 어째 요즘들어 안 하던 짓을 한다 싶더니만. 아니, 그래 이유가 그거였어? 죄송합니다. 아니, 자넨 대체. 엄마,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에? 아니,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해. 이게 숨긴다고 될 일이니? 전처가 와서 애까지 데려간다 그랬다며. 전처 문제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사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얻었어요. 어쩜 이렇게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 정말이지 내가 하루도 심심하지가 않아, 하루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다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 누나야, 왜 여태 안 자고? 이모, 전처가 뭐야? 너 그 소린 어디서 들었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랬어. 전처가 애까지 데려간다 그랬다며? 뭐? 아, 이거 생각할수록 열받네. 사람을 뭘로 보고. 예, 실장님, 전데요. 잠깐 얘기... 여보세요? 여... 아, 뭐야. 오밤중에 전화질이라니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제발 부탁인데 너무 서두르지 말아주세요. 아, 아니, 누가 서둘러, 누가? 아, 나 진짜. 송혜사! 형부 정부인이 준이 데려간다는 게 사실이야? 아, 니들은 그거 누구한테 또 들었어? 아, 뭐야, 그럼 정말 이대로 준이 뺏기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준이를 뺏기다니, 응? 준이, 이마가 아빠를 똑 닮았네. 준아, 장인어른. 할아버지. 아이고, 어. 가면 안 된다. 난 죽어도 널 못 보내.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준이하고 쌓인 정이 얼만데 할아버지는 널 죽어도 못 보냈다, 준아. 저 어디 가요? 아니, 가긴 어딜 가. 할아버지 장고대 하시는 거야. 형식 이러시면 어떡해요. 얼른 나가세요. 아니, 얼른 나가세요. 좀. 준아. 얼른 자, 준아. 아, 그 앞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여태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애를 데려가겠다는 건데? 준이 엄마 재혼한대요. 그게 사실이야? 준이 엄마한테 직접 들었어. 재혼해서 자리 잡게 됐다고. 이제라도 데려가서 엄마 노릇 제대로 하고 싶대. 그 웃기는 여자네. 아니, 애가 무슨 물건이야? 맡겼다고 도로 찾아가게? 야, 아이 막말로 지혜미가 새끼 찾아간다는데 뭔 수를 말려. 엄마! 장모님! 아, 작정하고 왔다며. 아, 그쪽에서 소송이라도 걸어서 애 찾아간다 그러면 어쩔 거야? 그럼 뭐 저는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변호사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법정에 서겠다고? 그게 누굴 위한 싸움인데 저를 두고 서로 물고 뜯고 애미애비가 그러는 거 보면 내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봤어? 장모님, 정말 너무하세요. 이게 유나 일이었어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래, 그 옥수기가 말이 좀 심했다. 아니 그럼 내가 뭐 준이가 내 핏줄이 아니라 이런다 지금 그런 생각하는 거야? 그만 좀 하세요. 누가 뭐래도 준이 제 아들이에요. 엄마 아빠 손주고 니들 조카야. 이제는 오빠가 보낸다 그래도 내가 못 보내. 준아. 오빠. 준아. 나랑 얘기 좀 해요, 정식장.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왜 자꾸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릴렉스! 이쌤, 제발 이성을 찾으세요! 뭘 이성을 찾아요? 저 지금 어느 때보다 정신 말짱하거든요? 여기서 둘이 멋들 하시는 겁니까? 가자, 하간. 아니, 저... 뭡니까? 연애 계약서예요. 네? 뭔 계약서요? 이 쌤이랑 제가 이 연애관에 있어서 살짝 생각이 다른 것 같길래 앞으로의 원활한 만남을 위해서 몇 가지 정리해봤어요. 먼저 이 쌤이 가장 밝히는 스킨십 조항부터 볼까요? 아니, 밝히긴 누가 밝혔다고. 저 하늘에 맹세고 그런 적 없거든요. 손은 세 번째 데이트부터 허락할게요. 그리고 키스는 사귄 지 100일째 되는 날 했으면 하는데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든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법이잖아요. 아니, 기억상실증이에요? 하기 싫다는 사람한테 먼저 스킨십 한 게 누군데? 그건 정식으로 사귀기 전 일이고요. 암튼 제 연애 방식은 스텝 바이 스텝.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어때요? 지켜줄 수 있죠? 예. 아, 뭐 좋네요. 스텝 바이 스텝. 저도 딱히 서두르고 싶진 않거든요. 다행이네요. 저는 이쌤이 안 받아들이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우리 계약서 쓴 기념으로 어디 가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할까요? 아, 이 계약서 볼수록 꽤 신선한데요? 본전 계약서는 봤어도 연애 계약서는 처음이네. 아, 이거 주리 씨 아이디어예요? 왜 그래요? 도저히 더는 못 참겠어요, 쌤. 왜 이래요? 잊었어요? 키스는 사귄 지 100일째 되는 날 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아무 문제 없죠? 이쁘다. 이쁘다. 이쁘. 안 돼. 안 돼. 주주주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오빠! 오빠! 왜 이래? 또 나쁜 꿈 꿨어? 요즘 꿈자리가 계속 뒤숭숭하네. 쓸데없는 걱정 말라니까 그러네. 준이 절대로 어디 안 가.
내가 장담해. 그렇겠지. 하긴 변호사도 결국엔 아이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 물어보나 마나지. 준이야 당연히 오빠를 택하지 않겠어? 나 엄마야. 엄마? Happy birthday 내일 나의 생일이야. 널 알게 된 날로 오늘 내일 매일 지금처럼. 앞으로는 엄마가 자주 보러 올게요. 뭐? 그 여자한테 만날 때마다 선물을 사다 바쳐? 너까지 진짜 왜 이래 나한테. 이혼 내가 사준 거지. 입지 말고 내놔. 허상투라는 작품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어제 전화하셨던 분? 그 작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